자, 오늘은 NCAA 디비전 1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네. 하고 있고 언제 들어가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 코로나를 뚫고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다시 들어가는 김지성 우리 수준의 애슬린 학생 선수와 함께 그냥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무엇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NCAA 디비전 1 프로그램이 얼마나 완성된 형태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멘탈도 강하고 운동 루틴도 있고 그러한 이제 학생 선수의 상태를 좀 원하는지 우리가 사실 많이 이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정보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좀 약간 개척자의 느낌으로 네.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하는지. 네. 일단 거기 이제 저도 처음 가봐서 느꼈던 것인데요. 일단 주변의 시설이나 관리 같은 건 완전 프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날 치료 같은 것도 해주고 그리고 시설도 완전 프로와 버금가게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에 대한. 그래서 시선도 바라보는 시선도 이 사람들은 프로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선수들이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시에는 저 팀에서 떠나가는 선수도 봤고요. 아 진짜? 네. 한 학기 있었는데? 네, 한 학기 있었는데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를 대체하는 거죠. 다른 선수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프로의 기대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완전 실력은 완전 프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멘탈적인 것들도 프로의 기대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NCL은 룰이 있거든요. 룰이 있는데 일정 GPA가 넘지 않으면 게임이나 훈련을 참가를 하지 못해요. 근데 뭐 그 GPA는 뭐 공부만 하고 수업에 참여만 하면 할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지 그것도 주변에서 되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코치나 감독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 운동선수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이 무조건 운동선수면 더더욱 디비전 1 스튜던트 애플리시면 더더욱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걸 좀 유지하려면 근데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성적 잘 나왔죠? 네. 부끄럽겠지만 뭐 어떻게 나왔죠? 전 일단 가장 성공했던 부분은 이제 시간 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과제 수업의 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과제의 양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거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훈련과 경기를 해야겠기 때문에 이제 특히 주말에는 경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간 적 있나? 네, 거의 비행기 타고. 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2박 3일이 날아가는 건데 그만큼 더더욱 이제 과제 프로젝트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룹 원들과 하는 거는 이제 그 그룹 원들은 거의 주말에 시간이 되는데 저는 주말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시간이 좋겠다 이런 약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이 시간에 하고 이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라는 것을 잘 배분한 것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던 요령이 아니었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네.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디비전 1의 선수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축구 보면 더욱더 친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이제 원정 경기에 아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정 경기에 2박 3일 주말을 거의 통으로 날리니까 왜냐면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할 게 많고 왜냐면 저는 외국인이고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두 배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제가 한 걸 영어로 또 해야 돼요. 발표도 영어로 준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정 경기에 가서 호텔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이제 경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고 가서는 경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고 이제 가서는 분위기상 절대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계속 축구 얘기만 하고 네, 계속 뭐 트리트먼트 받고 해서 뭐 시간은 있더라도 게임에만 집중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도 게임에 영향을 되게 끼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왜냐면 이제 다른 거에 신경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해서 한 번은 정말 새벽 4시까지 막 하고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훈련에 영향 끼치고. 네. 그럼 훈련에 영향, 그게 좀 약간 딜레마였어요. 잠은 제가, 잠도 운동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잘 자야지, 잘 먹어야지,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공부가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잘 먹고 잘 자는데,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이 이제 경기력에 돌아오고, 그럼 경기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는데 힘들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열심이 약간 그런 키워드죠. 그렇죠. 네. 뛸 때 뛰고, 뛸 때 쉴 때 쉬고. 쉴 때 쉬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경계선이 없어졌죠. 이 한 시즌? 한 시즌이었나? 한 학교는? 이거 한 시즌이라고 얘기하죠. 네, 시즌이죠. 이 한 시즌을 보내면서 이 한 시즌을 이렇게 나의 골든 게이트, 마이 골든 게이트라고 이제 축약을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 저 사진에서 보이듯이 가장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죠. 이제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가 영어로 골든 게이트인데 이 말 그대로 황금 문이에요. 골든 게이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진짜 몇 번이나 가봤었는데 진짜 너무 멋져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 되게 힐링도 되고 건너면 되게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대로 황금 문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 때문에 이제 황금색 다리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이 황금 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들은 솔직히 제가 특별한 거잖아요. 되게 독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독특하고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 유학 가는 것도 되게 축복받고 감사한 일이고요. 남들과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운동선수를 생활한다는 건 정말 얼마 없는 특히 축구를 한다는 건 얼마 없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얼마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감사하게도 축구하기 좋은 환경도 주어졌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도 주어졌고 이제 축구에도 집중하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저에게 만들어졌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골든 게이트는 저희 황금 시대인 골든 에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든 게이트였던 말이에요. 모두에게 뭐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이제 미국을 가는 축구 유학생들 아니면 스포츠 운동을 하는 축구 유학생들 운동 유학생들에게는 모두의 황금 문이 있을 텐데 그 황금 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황금 문에 들어갔을 만큼 그 황금 시대를 잘 열어갈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나의 골든 게이트라고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첫 학기의 골든 게이트를 지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1학년이지만 많은 경기도 뛰었고 네. 성적도 지금 올해인가요? 네, 올해이죠. 네. 결과적으로도 뭐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미파이에서 함께 얘기하는 게 과정이 전부다. 또 과정이 목적이다. 또 성공은 더할 나위 없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과 감사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성공했나 하게 결과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의미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운동적인 그런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한 주전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반반? 50%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훈련 때 이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쓸데없는 열심을 부렸다던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 아쉬웠다고 봐야죠. 그런 과정들이 근데 그만큼 저도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약간 적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패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그 실패를 기회 삼아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게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 과정적인 부분에서도 예, 저는 한 50%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더 할 나위 없는 과정에 다음 시즌부터 더 준비를 하는 그렇죠. 당장 예, 돌아오는 주에 미국으로 떠나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네. 또 이제 어떠한 또 골든 게이트를 건넜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다음에 돌아올 때 말씀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